안녕하세요. 꽃보다 패밀리 슈파입니다. 슈파입니다. 애들은 지금 오자마자 지금 방방에서 뛰고 난립니다. 둘이 빨리 후딱합시다. 네, 알겠습니다. 가죠! 출발! 갑자기 여름철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잖아요.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캠핑을 어떻게 나가셨다 하실 때 필요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메인팩도 40cm짜리 쓰시면 좋고요. 서브팩도 웬만하면 40cm나 30cm짜리 꼭 긴 걸 사용하시고요. 보통은 팩을 하나만 박잖아요.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팩을 두 개를 박아주시는 거예요. 크로스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팩을 박아주시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받습니다. 일단 이렇게 박고 반대편 쪽으로도 하나 더.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팩을 박으실 땐 항상 끝까지 팩이 끝에가 머리가 안 보일 때까지 박아주셔야 돼요. 아 근데 비가 어정쩡하게 오니까 습하다. 그치? 그러니까 많이 내려야 되는데 많이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세우는 거야. 이렇게 세워지지? 그 다음에 더 힘을 줘서 힘을 뺀대. 오케이 됐어. 별로 안 어렵지? 응.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요령만 생기면 금방 해. 여름철에 웬 전기장판이냐고요? 전기장판은 캠핑하면서 느낀 게 무조건 사계절 필수템입니다. 아이들과 같이 다니다 보면은 산이나 계곡 쪽 가면 밤에는 춥습니다. 비 오는 날은 이 습한 기운을 얘가 잡아줘요. 잘 때는 좀 샤워하고 딱 들어와서 바로 뽀송뽀송한 느낌을 잴 수 있게끔 전기장판 꼭 가줍니다. 막내가 오니까 끝! 오늘 슈마 생일이라 좀 이쁘게 해줘야죠. 또 너무 귀여워. 같은 그 저희 가족 캠퍼 중에 류캠프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. 그치? 있는 게 있는 게 살치살 요거는 등심. 색깔 진짜 너무 좋지 않아? 비비디 바비디 이제 얼른 나와요. 네 좋아요. 여보는 앉아서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마. 버섯에 춤을 추는데? 버섯에 춤을 춰. 여기다 보면 이제 춤인데? 첫 번째 곡. 응? 첫 번째 곡이. 인사하자. 가위 좀 봐. 안녕하세요. 이제야 인사드려요. 죄송합니다. 오늘은 뭔 날이죠? 슈마 생일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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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. 꽃집님들. 아. 자, 꽃집님들 한잔하시죠. 혼자 한잔. 혼자 한잔. 살 제일 많은 걸로 됐어. 살이. 나 언니 진짜 많다. 먹어. 고기 먹어요. 살 걱정하지 마. 이제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하자. 엄마 옆에. 맛있으면 2형 칼로리. 진짜? 어. 우와. 꽃찌개님들 안녕하세요. 어제의 일을 한번 되돌려 볼까요? 자기가 실수했던 일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. 슈마! 네. 슈마는 반성해야 될 게 있나요 어저께? 조금 덜 먹었어야 되는데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어떡하죠? 좀 힘든 게 있어요. 네. 뭔데요? 요즘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. 슈파도 좀 그런 타격을 다 받고 있어요.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? 자기가 좋은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아, 네. 이 삶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. 코로나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세요. 자기의 삶의 믿음을. 비비는 어떻게 그 생각을 터득했나요? 저는 매일매일 잘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
와, 내가 살아있네? 내가 아, 진짜 네. 움직여. 어,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도 제가 이렇게 움직여. 저는 잘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았지? 와, 진짜 대단하다. 이런 생각을 맨날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가 더 커지는 것 같고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은 걸 느꼈습니다. 되게 진지합니다. 바비지의 캠핑 명언을 듣고 싶어하는 꼬치기님들이 많으세요. 많이 있어요. 여름 캠핑 하기 힘들어하시는 꼬치기님들께 명언 한마디 해주세요. 벌레 많은 거는 바비지도 싫어하잖아요. 어떻게 이겨내요? 못 죽이는 벌레, 큰 벌레가 왔다. 그럼 어떡해요? 스프레이! 또 질문하시죠. 저 지금 되게 진지합니다. 처음 캠핑하는 네. 사람들한테 이것만은 중요하다. 뭐가 있을까요? 즐겨라. 즐겨라. 즐기지 않으면 캠핑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. 어, 그렇죠. 저 되게 진지합니다. 네. 캠핑하면서 제일 안전하게 네.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? 이렇게 위험한 상황도 올 수도 있잖아요. 네.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. 멘탈 잡아라. 멘탈 잡아.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? 어디에서 보셨나요? 근데 가끔 얘가 얘기하는 거 보면 나 신기하거든. 더 코스프인데 너무 짜증나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까? 막 샤워를 계속 할 수도 없고 찝찝한데. 맞아. 텐트는 쳐야 돼. 맞아. 고기도 구워야 돼. 아 진짜 그럼 아우 나도 슈퍼맘 다 할 것 같아요. 네. 고마워요. 이해해줘서. 딱 한마디. 멘탈 잡아라. 되게 진지합니다. 딱 한마디. 멘탈 잡자. 오늘의 주제 멘탈 잡자. 멘탈 잡자. 슈만 생일이라 미역국을 끓이고 있습니다. 어제 먹었던 소고기를 한 덩어리 남겨놨어요. 미역국을 제가 직접 끓인 요거예요. 슈마 몰래 소고기 미역국. 아빠 나 80점 맞았어. 이게 좀 어려웠어. 8개나 맞았네. 그치? 근데 내가 한 실수를 했어. 왜 사람은 다 실수를 한다며. 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지. 아, 온다. 아빠 어? 와. 소고기 몇 가만 드셔보세요. 먹어볼까요? 네. 맛있대? 맛있어! 맛있어! 맛있어? 와, 소고기가 살아있네. 살아있어! 소고기가 살아있어. 생일 축하해요, 슈마. 고마워요. 비비고 아니다, 절대. 비비고 맞는 것 같은데? 근데 아. 소고기를 새로 넣었어, 안 넣었어? 새우에 넣었지.
아, 이기를 이렇게 게시할 줄을 몰랐네. 슈마 생일날 이게 뭐 하는 겁니까, 슈마. 나는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. 아주 평생 기억에 남을 생일이 될 것 같아요. 네. 화재성인데, 아, 물이 잘 안 빠져요. 근데 여기는 모르겠어. 배수가 잘 안 되네. 그래서 지금 여기 텐트 안에까지도 지금 물이 차 올라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안쪽부터 지금 물길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물을 빼주고 있어요. 텐트로 넘어오면 사망이죠? 사망이죠. 자, 빨리.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. 멘트 잡아라! 멘트 잡아라. 지르기가 즐기지 않으면 캠핑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. 10년, 10몇 년이야? 와, 군대 시절 떠올라? 오랜만에 또 배속 관련일까? 멘탈 잡자! 아, 근데 진짜 시원하게 온다, 오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, 이게? 물이, 배수가. 멘탈 잡자! 자기가 좋은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아, 네. 이 삶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. 믿음을 가지세요. 자기의 삶의 믿음을. 아이씨. 물 빠져. 대박, 고생했어. 멘탈 잡자! 멘탈 잡자!